하부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열심히 공부하던 강의실, 하부들의 한 끼를 책임진 학생식당, 함께 모여 과제도 하고 추억이 쌓인 과실도 방학을 맞이하면서 모두 조용해졌는데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조용한 학교는 방학 중에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명대학교 교양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심성호 교수입니다. 네, 저는 28년째 단체급식에 몸을 담고 있는 세명대학교 학생회관 김용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편집방송 조교 박재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실 학교 기업 담당 함채원입니다. 우리 학교 많은 교수님들처럼 저도 2학기 교과목 강의 내용을 보완하고 과제와 학술 연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2023학년도 입시 대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직무 수행과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재미있고 소통하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받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며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편집방송국은 11월에 있을 방송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고요. 교직편집국은 지금 부모들이 취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년의 공백기를 학교와 학생들은 물론 식당도 어렵게 보냈는데요. 지난 학기에도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한 학교 일정으로 급식소 또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6월 초반에 인스타를 시작해서 인스타 팔로워 수가 막 느는 게 보였는데 방학을 시작하면서 팔로워 수가 안 늘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쉽고 빨리 개강을 해서 다시 팔로워 수도 늘고 학생들도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규학기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 수업시간에 장난치고 떠드는 모습까지 생각날 정도로 활기찬 학교 모습이 그립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돼서 우리 학생들이 외부활동하기에는 제약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활기차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캠퍼스 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궁금해하고 이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더더욱이 없어져서 너무 아쉽고 얼른 개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고 많은 경험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취창업지원처, 대외협력처, 평생교육원, 단과대학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도 있고 교외에도 전국 대학생을 위한 경진대회나 페스티벌 등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본인 재능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고 경험 활동을 통해 나 자신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은 나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는 시기였다면 대학은 취업이라는 큰 관문이 앞에 놓여 있어 부담이 있겠지만 책이나 강연 등 다양한 경험과 간접 체험을 통해 인성을 기르고 그 인성을 바탕으로 사회 곳곳에서 세명인의 긍지를 심어주는 훌륭한 인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그런 일에 일조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식당 또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곁들입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방학 때 더 재미나게 즐기시기를 바라게요. 제가 종종 인스타에 이상한 짤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그거 다들 좋아하시고 저한테 DM도 종종 주시고 하는데 뭐 메뉴라든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편하게 DM 주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스네트리아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세명대학교 학생들 방학 잘 보내시고 2학기 개강 때 만나요. 다시
활기찬 학교를 기대하며 세명대학교 학생 여러분 방학 잘 보내시고 2학기 개강 때 만나요.